자, 재료는 방울토마토나 그냥 일반 토마토 상관없고 마늘.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사실 지금 부드러워서 그냥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만약에 불안하면 밑동을, 이건 지금 밑동을 살짝 잘라준 건데 혹시 모르니까 보여주기만 하려고 그래. 밑동을 이렇게 모아놓고 툭 잘랐으면 되는데 이건 지금 자른 거야 한번. 네.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이걸 먹기 좋은 크기로 한 3등분? 4등분? 3, 4등분. 그 마늘 좀 할 때 그 크기라면 되는 거네요. 좀 더 길어도 돼 사실은. 그다음에 마늘. 이거를 이렇게 해서 편으로 쓸든지 아니면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저 옛날에 어머니 칼 뒷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토마토. 그냥 바로 믹싱볼에다가? 샐러드.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하면 익힐 거 아니에요? 익힐 거예요. 에어프라이기도 쓰려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에어프라이기 없으면 그냥 후라이팬을 볶으면 돼. 근데 후라이팬을 볶는 거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좀 그럴싸해 보여주려고. 소금. 조금만 간될 정도로만. 이거 진짜 간다. 이거 완전 쉽다, 이거. 야. 근데 이거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아. 이거 뭐 어떻게 먹을까?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가 되는데 술 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되지. 술을 그래서 독주를 먹어야 돼. 저 예를 좀 해봐, 한 180도 정도, 200도라도 돼야 돼? 일단 예열이니까. 이거 쉬운 거 좀 하자. 어떻게 되려나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돌리면 끝인 거예요? 진짜 쉽네. 근데 좀 있어 보이네요, 진짜. 있어 보인다니까, 이거. 네. 손님들 왔을 때 되게 뭔가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요리해 준 느낌인데 사실은 되게 쉬워요. 맞아. 구우면 또 어떻게 되려나? 조그만. 시간은 한 8분. 그다음에 온도는? 온도 180도. 대박인데, 이거? 네. 맛있겠다.